생명선이 짧은데 말년에 장수하는 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 보훈철학원장 역설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말년에 이르러 건강하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년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손금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도 첫 번째는 건강이고 또 두 번째는 재물운이고 세 번째는 대인관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말년에 넉넉하고 건강한 손금 어떤 손금인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그 첫 번째가 생명선이 굳고 깊으며 끊김이 없어야 합니다. 일단 생명선은 굳고 끊김이 없으면 물론 이 손목 가까이 길게 형성이 되어야 건강한 말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고 기계이고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쉬운데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자기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꾸준한 운동은 물론 적절한 식습관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잘 하는 사람들은 이 생명선이 정말로 깔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건강에 문제가 있어 이것저것 아프기 시작을 한다면 이곳 생명선을 잘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처럼 중간에 끊어진 선이 있다라든가 사슬 모양처럼 꼬인 선이 존재하면 건강에 문제가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장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물선이 굳고 선명해야만이 말년에 좋은 손금인데요. 나이가 들면 이 손바닥 역시 탄력이 약해지면서 재물선 이 근처에 잔주름이 생기는데요. 그러나 이 말년에 편안하고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재물선이 굳고 선명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돈이 잘 빠져나가지를 않고요. 이 재물선을 좀 알아볼까요? 재물선은 보통 이 밑부분에서 입지 쪽으로 올라가는 손금이에요. 그런데 중년이나 말년에 재물선이 좋아지는 사람은 밑부분이 아니라 중간 부분, 애정선 부분에서부터 이쪽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뭐 중년이든 말년이든 재물운이 좋은 사람들은 어찌됐든 이곳에 재물선이 굳고 진하고 또 끊김이 없이 쭉 뻗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물선이 굳고 진하고 뚜렷할지라도 중간에 별문이라든가 격자무늬 혹은 삼각형 무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그간 강하게 지배했던 재물운이 약해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말년에 이런 무늬는 상당히 좋지 않음을 암시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말년에 좋은 운을 가진 사람들은 좋은 태양선을 가지게 됩니다. 중년에 걸쳐서 말년에 강해지는 아주 좋은 태양선 손금을 가진 사람들은 의지와 이 집념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태양선이 선명한 사람들은 말년운이 오히려 좋아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죠. 네 번째, 인상선이 선명합니다. 인상선은 생명선과 밀접하게 자신의 인생의 인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내 마음을 톡 털어놓고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절실하게 되지요. 이 손금이 말년에 존재하면 배우자나 자식은 물론 친척 그리고 친구 관계가 여전히 좋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게 말년에도 소통을 하면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생명선 가장 가깝게 근접해 있는 인상선을 애정선이라고 이렇게 따로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선이 생명선을 따라서 길게 이어져 있으면요 배우자분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말년까지 100년 해로를 하면서 그동안에 젊었을 때 없었던 정도 새록새록 생기면서 오붓하게 서로 의지하면서 알콩달콩 말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 손금을 인복선이라고도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상선이 지나치게 가늘거나 연한 손금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또 특히 진하다 할지라도 중간에 끊어져 있거나 삼각형이 있거나 어떤 별 모양이 있거나 이러게 되면은 오히려 없는 게 더 나아요. 이러한 손금들은 애정운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거든요. 다섯 번째, 생명선. 나는 생명선이 짧은데 그러면 단명을 하는 건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섯 번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선이 짧은데 장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명선이 길면 어때요? 대부분 장수를 한다잖아요. 예외적인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감정선과 두뇌선이 튼튼하게 길어 짧은 생명선을 보완해 주게 되면 그 사람은 장수를 합니다. 벽에다 똥칠할 때까지 살죠. 이런 경우에는 체력이 좀 약하다 할지라도 강한 의지로 생명을 유지하는 손금인데요. 질병에 걸려도 병과 싸워서 기적 같은 그러한 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정선이나 두뇌선이 끊어져 있거나 문양이나 반점이 생기면 정신력의 한계로 인해서 단명 손금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손금 이야기를 하면서 수상학적인 용어, 조금 어려운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뭐 무슨 선 하다 보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중간에 에라 모르겠다. 영상 끝까지 안 보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보았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은 넉넉한 재물운과 천수를 누리는 건강운을 지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